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요즘 이민 개혁에 대한 업데이트 드리고 저희 사무국장님 임대주 국장님이 참여했던 파스포트 패밀리 스토어하고 저희 민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이제 연장자 리더들이 참여했던 그런 리포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드리자면은 작년 6월 달에 상원 의원에서 그 이민 개혁 법안이 이제 보딩해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알다시피 하원 의원에서는 지금 아무런 투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탈링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스탈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Fast for Families 통해서 이제 캐피털 옆에서 텐트 치고 22일 동안 그 fasting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이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Fast for Families Across America라고 버스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저희 커뮤니티 리더도 오셨고 여기는 이기태 선생님이시고 옆에는 차만옥 선생님 그리고 윤대중 국장님. 처음 이기태 선생님이 잠시 말씀해 드릴 거예요. 한인 분들 그 서포트에 대해서. 저는 민주학교 연장자 그룹인 가버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기태라고 합니다. 저는 197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 동생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미국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77년도에 와이프 결혼했는데 그때도 뭐냐면은 아주 쉽게 와서 6개월 만에 와이프가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인구를 하와이에서 받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굉장히 쉬웠죠. 그러고서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해가지고서 이제 장인장례를 초청을 했어요. 출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몇 년 만에 아주 쉽게 왔어요. 오히려, 저희가 빨리 오시라고 그랬는데도 한국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늦게 오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민 체계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지금과는 아주 이제 환경이 달랐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왜 이민 계획이 필요한 건 우리 한국에서 왜 필요하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은 세계 유일이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이산의 아픔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민 중에서도 7분지 1이 석유 비비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한국분들이 어려운 여건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미국은 이민으로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당연히 외국에서는 분들을 여기서 살고 싶어하고 미국에 공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왜 받지 않고 발표를 거둬잡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이 슬픔을 가장 알고 있는 우리로서 하루빨리 문을 개방해서 마땅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그분들한테도 자기네 가족들 하루빨리 초청을 해가지고서 가족 화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마땅히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우리 민주학교가 이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가장 큰 구자여 또한 개척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한 일원으로서 그 일을 담당할 이번에 이민 계획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필코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저희가 한 일익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군들은 많습니다. 저는 필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만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명 선생님은 이제 오래전서부터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Fast for Families 마감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 100명이 모여서 48시간 금식하는 그 활동에 참여자 중에서 제일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경험하고 이번에 왜 이민 계획을 지지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이름은 차만우고요. 저희 딸이 로스페너나에 살아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이쪽 LA로 와서 이제 시민권 공부하면서 민족학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하고 지금 시민자가 돼서 자녀 초청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뭐 7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뭐 15년 걸린다 그러니까 제가 76세인데 언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번에 그 워싱턴 DC에 가서 금식 기도한 여성들이 단체가 1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48시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용기를 줘서 존 바이너 그 하원의장이 힘을 얻어서 투표를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 텐트 안에서 48시간 금식을 하는데 그분들 그 아픔을 들으니까요 막 절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족들하고 이제 헤어져 있고 같이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냥 참 가슴이 아프고 절규하고 그냥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배고픈 걸 참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건 반드시 이민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자녀들과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같이 동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7주 동안 Faster Families Across America 참여하신 민대중 국장님 마지막으로 리포트 back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그 이민 개혁을 위해서 그 어느 커뮤니티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성원도 해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 여기 민주학교에서 이제 여기 LA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민개혁을 위한 그런 1일차 집회도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참여해주신 그런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그런 그 성원에 힘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투어를 버스 투어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 동포사회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이제 가졌습니다. 일단은 그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7주 동안에 저희가 한 30개 주 그리고 연방 하원 지역구 이제 96개 지역구를 방문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그런 이민 개혁에 대한 그런 그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대의 버스가 달리는 동안에 저희가 마일러지를 계산해 보니까 한 총 18,000 마일러지가 나오더라고요. 서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동부까지. 그러면서 일단 저희가 이런 그 버스 투어를 하면서 이제 성과를 몇 가지 좀 이제 보고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이 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느껴왔던 어떤 미국민 대다수 미국인들의 이민 개혁에 대한 그런 지지를 몸소 이제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그 미국민들의 이민 개혁의 지지에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도 이민 개혁의 장본인으로서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14개 주를 대표하는 20여 개 그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 분들이 기자회견에도 참여하시고 또 의원 방문 사무실도 참여하시고 또 그 남쪽 버스, 북쪽 버스에 계속 탑승하시면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의 이민 개혁에 대한 그런 그 열기와 그런 결의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는 곳곳 도시마다 이민 개혁에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가족 재결합의 중요성 그래서 어떤 가족 이민의 중요성이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서류민 이민자 분들이 미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어떤 합법 신분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취득의 어떤 동등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 라티노 이민자 커뮤니티 또 비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그 이민 개혁에 대한 그런 그 저희들의 어떤 다짐 어떤 그런 결의를 증명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방문한 한 96개 지역구의 의원들이 대부분이 공화당 의원들인데 거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이민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잘못된 그 브로큰 이미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이민 제도에 있어서 다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방만이 이민 개혁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에 저희들이 그런 동의하는 것에 이제 확신을 얻었고 그렇지만 이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하원 지도부 보스죠. 그분들의 보스 그 베이너 의장의 어떤 결단과 지도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저희가 위스콘신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하원 내에서 그 재무위원회 의장인 폴 와이언 의원 그 타운홀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민개혁에 대한 당신의 지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걸 저희 직접 물어봤는데 폴 와이언 그 하원 그 버젯이니까 예산위원회 의장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게 We need immigrant. 미국 사회는 이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앞으로 한 20년 후면은 미국의 80밀리언, 8천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부모분들이 은퇴하실 건데 그에 비해서 미국의 그런 그 출산율은 되게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베이비 부모분들이 은퇴하셨을 때 은퇴 연령들은 많은데 출산 인구는 적고 그러면은 이 베이비 부모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서 그분들이 어떤 그 소셜 스피리티라든지 메디케어 세금을 누군가는 일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인구가 미국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민자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공화당 지도분 중에 한 분인 이제 폴 와이언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그래서 한 대표적인 예로 공화당 의원들도 머리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미국의 이민이 필요하고 많은 이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거를 이제 동의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하원에 한 190여 명의 민주당 의원과 지금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그 이민 개혁의 문제가 이민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고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 다들 이제 입장들을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 220표가 22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하원에 있는 상황인데 218표만 있으면 법안이 다수로 해서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give us a vote. 그러니까 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거를 이제 하원 의장에게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원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지금 이민 개혁에 대한 그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22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민 개혁이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DC에 도착하면서 정치인들로부터 이민 개혁에 대한 그런 그 확실한 결의 그리고 결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약속을 이제 얻어냈습니다. 저희가 DC에 도착하면서 하원에서의 그 소수당 그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의원 그리고 상원의 지도부인 해리 리 그 하원의 의장이죠. 해리 리 상원 의원과 조 바이든 부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저희가 그 버스토어를 하면서 그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그런 이민개혁의 문제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전달했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이민자 커뮤니티, 종교계 커뮤니티, 그 다음에 노동계, 그 다음에 비즈니스계 다양한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이민개혁을 외치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그런 그 출구조사, 설문조사, 4 after 4, 70%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민개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계의 확고한 그런 이민개혁에 대한 그런 그 지도력을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그 다음에 해리 리드 상원 의장,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부통령으로부터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이민개혁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토안보부에서 추방 집행에 대한 그런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으로 조만간 추방 완화에 대한 공고 사항들을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낸시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원에 HR15라고 하는 법안이 있고, 이것을 지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디스차지 퍼티션이라고 해서 하원 의원 218명의 지지만 있으면 하원 의장의 권한 없이 바로 이게 법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191명의 하원 의원이 지금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명만 지금 27명의 공화당 의원만 지금 서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서명을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30여 명의 그 공화당 의원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금 그 이민개혁에 대한 그런 지지를 표명했고, 그 30여 명의 의원 중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데이비드 발라데오, 그 다음에 데이비드 누네스, 그 다음에 제프 댄햄, 데럴 이사, 이런 4명의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에드로이스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얼바인을 대표하는 존 캠벌, 그런 의원들은 아직 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 내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이분들도 다른 그 캘리포니아주의 4명의 공화당 의원처럼 이런 적극적인 그런 그 이민개혁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표명해 줄 것을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직접 전달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 노력하는 것은 6월 말까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6월 말까지 하원 내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표결, 법안 상정과 표결을 저희들이 일단은 그 마감에 대한 그런 날짜를 저희들이 좀 발표를 함으로써 하원 지도부의 어떤 그런 조속한 결단과 지도력을 이제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6월 말이 아니면은 8월 전까지, 8월 달에 이제 의회가 휴무기 때문에 6, 7월 제2차 마감 시기를 주면서 6, 7월 달에도 만약에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상정과 표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 활동, 하나는 이제 유권자 등록, 유권자 교육, 그리고 선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는 정치인들은 누구고,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개혁을 늦추고 있는 의원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저희가 성적표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알리는, 그래서 모든 하원 의원들의 이제 이민 개혁 또 이민자 친이민 법안에 대한 어떤 표결 기록들을 조사해서 A, B, C들을 매겨서 이 A 의원은 이민 개혁에 있어서 A 좋은 의원이고, 이 B 의원은 이민 개혁 이민자의 친이민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한 의원이기 때문에 F 낙점. 그런 그 점수를 매겨서 저희 커뮤니티에 알려서 선거를 통해서 이런 의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펼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민개혁이 늦춰짐으로써 어떤 가족 어떤 추방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안 되면 오바마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좀 더 광범위한 추방을 금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저희들이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펼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물어보시고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물어볼게요. 얘기를 해주셔서 물어볼게요. 네. 네.